네, 지난 13일 일요일 이른 아침 강원도 정선군의 어느 스키장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스키를 신고 어디론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자, 보통 스키라고 하면 편안하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정상에서 신나게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자, 이분들은 힘들게 눈길을 걸어서 거꾸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직접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은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등산하듯이 스키를 밀고 올라가서 즐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산악스키는 일반 스키와 달리 발 뒤꿈치가 떨어지도록 돼 있어 걷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스키를 벗기 시작하는데요. 어? 저건 또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고는 갑자기 스키를 배낭에 맵니다. 어? 스키를 메고 뛰는 이유, 스키로 갈 수 없는 산길이 나왔기 때문이죠. 어. 자, 이 와중에 외국인 참가자도 눈에 띄는데요. 한 여성이 산길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악스키의 매력, 등산과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러시아에서 온 참가자인데요. 스키 밑면에 부착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비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비탈을 걸어 올라올 때 왜 스키가 뒤로 미끄러지지 않나 궁금하셨던 분들, 바로 이 스킨이 그 이유였습니다. 동물털이나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스킨이 눈에 제동력을 줘 뒤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아직 해가 낮게 보이는 이른 아침, 힘들게 정상에 오른 참가자들은 신나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그러게요. 시원하겠네요. 네. 너무 빨리 끝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다들 지쳤지만 만족해 보이는 표정인데요. 아,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는 진짜 자신의 한계를 이기면서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 스피드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수 있고 너무 화이팅 넘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아시안컵 대회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총 5개국 선수는 한 125명 정도가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란, 러시아 선수들이 참여한 2016 아시안컵 산악스키 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니까요. 다음 겨울엔 산악스키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